절기 2파인 오늘도 빗줄기가 강해졌다 약해지기를 반복하면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중부지방과 경남 동부를 중심으로는 시간당 5에서 10mm 안팎으로 강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기압이 남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낮에 중서부 지역부터 그치기 시작하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늦은 오후에서 밤사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2파지만 오늘도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고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은 크게 오르지는 못하겠습니다. 현재 경상 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제주도에도 오늘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경상 해안은 모레까지 바람이 순간 풍속 초속 20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15도 안팎으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도 아침 기온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서울 15도, 대구는 16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오늘까지 예상되는 강수량 살펴보겠습니다. 전남 남해안 제주도에 5mm 미만, 남해안을 제외한 전남에는 5에서 20mm, 그 밖에 전국에는 10에서 40mm가량 더 내리겠습니다.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되면서 곳곳에서는 비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비가 내리는 강도와 강수량의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웹페이지를 통해 최신 기상 정보를 계속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